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에 따라 틀린데요. 두피염이 심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착률도 떨어질 수 있고 수술 후 관리할 때 아무래도 모발이식을 하시고 나면 그 부분을 씻기가 좀 어려워요. 빡빡 씻기가 어려운데 지루성 두피염이 심한 상태에서 이식을 하면 그 부분을 잘 못 씻게 되면 염증이 아무래도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좀 심한 분들은 지루성 두피염을 호전시키고 나서 모발이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약간 붉은 기운이 있다던가 뭐 뾰루지 한두 개가 있는 정도의 지루성 두피염은 수술하셔도 됩니다. 크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기름이 원인이 돼서 염증이 생기는 건데 피지 분비, 우리가 여드름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굴에서 기름이 나오듯이 두피에도 그 머리 하나하나에 다 기름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오후만 돼도 막 머리가 가라앉고 기름지고 떡지고 하는 분들이 있죠. 기름 분비가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름이 많다고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얼굴에 기름이 많아도 여드름 안 생기는 사람이 있듯이 두피에 기름이 많아도 염증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이 많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잘 씻으시고 일단 잘 세척하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기름이라든가 땀이 있는 환경은 세균이 잘 자라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곰팡이균 같은 세균이 잘 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들이 과증식을 해서 염증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지루성 두피염의 기전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은 두피가 좀 가려워요. 안 가려운 분들도 물론 많은데 두피가 좀 가렵고 두피가 들여다보면 좀 붉은 곳이 많아요. 또는 이제 심한 분들은 이제 뾰드락지처럼 볼록볼록 여드름처럼 머릿속에 올라와 있는 증상도 있고 또는 비듬이 좀 많이 생깁니다. 머리에 긁기만 해도 꽤 비듬이 많이 떨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해요. 염증들이 심하면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 좀 쉽게 바닥이 아무래도 약해지니까 머리가 쉽게 뽑히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좀 더 심해지는 악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예방하는 건 피지를 잘 닦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 분비 자체를 좀 줄여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 전용 샴푸들이 있어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 샵에서 마트나 그냥 약국에서 파는 기름을 줄이는 샴푸만 쓰시는 것으로 꽤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고요. 조금 그거보다는 심한 분들은 아까 곰팡이균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진균이라고 하거든요. 곰팡이균을 진균, 항진균 샴푸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미조랄이라는 샴푸 이름 들어보셨죠? 그게 상품명인데 항진균 샴푸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써주시면 이런 곰팡이균들의 증식을 좀 막아줘요. 그리고 게다가 이 항진균 샴푸는 DHT라는 물질을 약간 줄여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DHT가 이제 탈모 유발 물질인데 그런 작용도 약간 해요. 그래서 항진균 샴푸를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가끔씩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증상이 있을 때 써주시면 되는데 약간 예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할 때 써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 샴푸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샴푸 방법이 특히 남자분들 지루성 두피염 남자에서 좀 더 많거든요. 근데 남자분들 머리 감을 때 저희 좀 주의하셔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일단 샴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머리카락만 감는 게 아니라 두피 안쪽까지 그리고 그 우리가 헬멧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머리 두피에 사이사이 손을 넣어서 머리카락만 이렇게 밖에서 문지르지 마시고요. 손을 넣어서 두피를 사이사이 헬멧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사이사이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샴푸 성분이 두피에 피지를 좀 녹여줄 수 있게 그리고 닦아줄 수 있게 좀 머무르게 두신 후에 그리고 또 하나 세척할 때 충분히 하셔야 돼요. 1분 이상 남자들 보면 샴푸 1분 안에 하고 10초 만에 하고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목욕탕에서 보시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샴푸하는 거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는 하시고요. 헹궈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하셔야 돼요. 머리에 샴푸 잔존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두피염이 악화되는데 기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잘 샴푸하실 때 꼼꼼하게 잘 하시고 세척할 때 1분 이상 하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긁으시면서 하듯이 하는 샴푸는 피하셔야 돼요. 두피에 상처 나면 그쪽으로 세균이 또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빡빡 하시더라도 지문 쪽으로 하셔야지 손톱으로 긁듯이 하는 샴푸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지루성 두피염 있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이 지루성 두피염을 예방하는 방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지루성 두피염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조랄이라든가 아니면 클로벡스라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항염증 샴푸가 있거든요. 이걸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쓰시는 게 가장 편하게 가볍게 지루성 두피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심한 분들은 이제 저희가 바르는 스테로이드 액이 있거든요. 뭐 더모베이트, 크러벤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 액체 스테로이드를 제일 심한 곳들에 좀 바르는 겁니다. 더 심한 분들은 먹는 항생제를 쓰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피에 그런 염증 같은 게 깔려 있을 때는 그 국소적으로 발라주는 창상 피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 환자분들은 이게 실비보험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본인 보험을 잘 알아보시면 좀 저렴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런 창상 피복제들을 두피에 발라서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또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죠. 두피를 일단은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만 피부랑 비슷해요. 피부를 건성과 지성으로 나누는 기준과 비슷한데 일단 현미경으로 두피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피지 분비량이라든가 두피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씻고 직후에 병원에 오시는 것만 아니라면 한 저희가 이제 한 3, 4시간만 정도 샴푸하시고 3, 4시간 정도만 지나도 두피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분비량이라든가 모공 주변에 얼마나 노폐물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기름 정도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근데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제 아침에 머리 감고 오후에 오셨는데 저녁까지 머리가 뽀송뽀송하신 분은 건성일 확률이 좀 높고요. 뽀송뽀송하진 않더라도 좀 찝찝하다? 그냥 그 누구나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제일 많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중성 정도의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오후쯤만 돼도 이제 머리가 갈라지거나 뭉치거나 떡지거나 자꾸 가라앉는다 혹은 약간 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은 지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